안녕하십니까. 김포의 유일 메기 장어 낚시터 관리자 타이거라고 합니다. 오늘 김포 고정 낚시터 메기 장어 낚시터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메기 낚시할 수 있는 요령, 즉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붕어 낚시와 마찬가지로 찌 맞춤은 바늘 없이 0.7호 바늘 없이 케미만 물 밖에 나올 수 있도록 0점 찌 맞춤을 먼저 합니다. 그 후에 수심을 잡으시고 현 낚시터는 약 2.5에서 3m 정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수심을 맞춘 후에 바늘을 다시는데, 바늘은 붕어 바늘이 아닌 우리가 바다에서 흔히 쓰는 감성동 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감성동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호 사용을 하고 있고요. 4, 5, 6, 세 가지 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바늘은 하나를 달아도 좋고, 두 개를 달아도 좋고, 세 개를 달아도 좋습니다만, 가장 빠른 것은 외바늘 처리가 가장 빠릅니다. 또한 지렁이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좌우합니다. 그러면 메기 낚시 첫 번째로 0.7을 맞춘 후에 수심을 잡고 바늘을 달고 미끼를 다는 방법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잡고 다 했습니다. 이젠 바늘 길이를 만약에 두 개를 사용하고 싶으면 단차를 많이 줘야 됩니다. 즉 확실하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몇 센치 몇 센치 기준은 없지만 약 대략 30cm 긴 바늘이, 짧은 바늘이 10cm 정도 주시고 단차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지렁이 배합권을, 지렁이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틀려지므로 지렁이를 어떻게 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는 지금 얘네들이 짤막짤막합니다. 뭐 워낙 더워가 얘네들이 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를 보시면 환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환대 부분을 맨 끝에를 일자로 꽂는 겁니다. 즉 돌려서 끼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를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감성동 바늘에 지렁이 최하 5마리 이상을 꽂는 걸로 일자로 환대 우회 부분을 찍어서 꽂는 겁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맨 끝에를 두 손으로 누르고 바늘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지가 꽂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5마리, 최하 5마리, 최고 12마리까지 낄 수 있습니다만 저는 9마리 이상 낍니다. 지금 6마리 정도 꼈고요. 7마리. 이런 식으로 일자로 지금 총 제가 7마리 정도 꽂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늘을 사용할 때 이렇게 꽂고 두 바늘 사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미를 수면에만 띄워놨습니다. 메기 낚시에 한 가지 다시 또 팁을 드린다면 찌를, 붕어 낚시는 저희가 상식으로 알기엔 케미만 나오든지 한 톱이 물 밖에 나오든지 하지만 메기 낚시는 찌탑 2분의 1을 물 밖에 내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입질이 왔을 때 찌탑 반에 물이 잠겼을 때 입질로 간주하고 챔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던져 보겠습니다. 찌를 반드시 2분의 1 물 밖에 놓으신 후에 자주 굽해질을 해 주심이 더욱 좋습니다. 민물 낚시에 무슨 굽해질을 하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다의 우렁 낚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시로 굽해질이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수시로 들어서 좌우 이쪽 저쪽에 던져 주시면 남들보다 조과를 더 할 수 있다는 점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메기는 이런 식으로 하되 장어는 다를 게 없습니다. 장어는 목줄을 좀 더 길게 쓰시고 미끼를
냉동 대야살이나 청지렁이, 일반 지렁이, 큰 산지렁이 요걸로 사용을 하시면 좋은 장어 입질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메기로만 세팅을 했지만 장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입질 패턴이 다릅니다. 장어 입질은 훌치기 낚시가 아닌 정흠으로 먹고 나오는 그런 입질입니다. 입질은 제가 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어 입질은 피라미처럼 톡톡톡톡 치면서 위로 살짝 내려가거나 위로 살짝 올라오거나 살짝 옆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입질 패턴이 장어 입질입니다. 메기는요 절대로 깔짝깔짝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든지 올리든지 하는 것이 메기 입질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이곳 김포의 유일한 메기 장어 낚시터 메기 낚시 요령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채비법도 유효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이런 채비로 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또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오늘 더운 날씨에 김포 고용 낚시터를 찾아주시면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